천국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오랜 집인 당으로 돌아가서 당 개혁과 화합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새누리당 복당이 승인된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 이후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의 복당 결정이 과연 청와대에 교감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박들의 반발 분위기를 보거나 청와대의 침묵을 보더라도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근대전에 대한 사상가 칼 폰 클라우스비츠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전쟁이란 우발성, 폭력성,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어우러져 발생한다는 것. 아마 이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도 이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 주도하며 정치 개입하는 경우가 있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로 주장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윤근 내정자의 발언이 사무총장으로서는 드문 경우라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살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무총장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도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입장을 자주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백설공주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부친 김현배 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녀 사냥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선관위가 마녀 사냥하는 곳이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언급은 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삼성물산 출범 1년을 앞두고 건설 부문 최치훈 사장이 고군분투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외국 헤지펀드인 그 엘리엇의 공격을 좀 막아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국내 경영 환경이 워낙 좀 안 좋으니까요. 부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여건 악화, 해외 글로벌 사업 부실 등의 경영 여건이 극히 부진하고 주가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삼성물산 통합법인이 출범 이후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이나 상사 부분도 못 나빠지면서 전체 실적도 악화됐고 삼성물산 주식가치 마저도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 전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선정에 잘못이 있다 판단하면서 합병을 둘러싼 논란에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무효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건설 부분의 최치훈 사장이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합병 거부 주제에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설 상사 리조트 패션 등이 합병하면서 다양한 이슈가 있고 앞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주가는 차츰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쨌든 예 결과를 예. 두고 봐야겠지만 이 삼성물산 2020년까지 세전이익 4조 원 달성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가능할 그런지 현재로서는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요새 그 미용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계가 미용 성형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별다 다 진출하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전 세계의 그 성형 시장 규모가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형 시장 규모가 5조 원이래요. 아유, 우리 저 최유한 평론가도 고치지 않으셨죠? 아유,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글쎄요, 고쳤는데 그 상태면 큰일이죠. 농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보톡스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이제, 예. 그거의 약자다 이거죠? 예. 이 약자인데요. 시장 규모가 36억 달러, 2020년까지 56억 달러까지 성장한다. 근데 이게 굉장한 그 냉독성 물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생물무기 금지 협약 대상이고요. 수출입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시설과 장비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인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세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또 이제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요. 아하. 이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또 필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필러 이제 코 속에도 넣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예,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 규제가 좀 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등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LG 생명과학이 특히 중국 진출 3년 만에 필러 점유율이 2위까지 이제 차지를 했다. 앞으로 뭐 이렇게 그 제약회사나 바이오업종 쪽에서 이 성형시장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출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있네요. 아, 요새 근데 뭐, 그, 진피루도 하고, 자가지방 이식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필러, 거예요. 예, 제가 좀 잘 압니다. 아주 예. 농담이고요. 이 필러나무 이런 거, 글쎄요, 뭐 시장이 더 커질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계속 이어져서 조선업이 내년부터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왔죠? 그쵸. 정경련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재천 대신증권 선임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주 회복 폭이 미미해서 올해 하반기 그 조선업은 부진이 예상되지만 네. 국제 유가가 올 연말 배럴당 60달러로 이제 안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해양 플랜트 입찰이 재개되면 내년부터는 좀 숨통이 트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 말에 유가가 40달러 후반까지 오른 이유가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감소가 원인이고 하반기 전 세계 공급 과잉이 거의 해소돼서 50달러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하반기 가서는 6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윤석 그 한국금융원장은 이제 중국 경제 둔화, 원자재 수출국 부진, 예. 뭐 그래서 미국의 긴축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3.2%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뭐 자체 뭐 경제 성장률이 2% 중반에 끝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예.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현재 구조조정 과정 그리고 이거 정부의 적극적인 진행,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호흡이나 협력, 이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시장에서의 신호가 없기 때문에 예.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서 박태환 선수를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현재로서는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예, 이 대한체육회가 어제 이사회에서 이 도핑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예.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태환 선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태환 선수 측도 어제 기자회견했다고 그러던데요. 예, 이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끝나고 난 뒤에 예. 박태환 선수 측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 박태환 선수 측의 변호사는 이 스포츠 중계재판소 카스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리우 올림픽 엔트리 마감일이 다음 달 18일이고요. 이 때문에 이 카스의 결정이 18일 이전에 내려져야지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카스의 심리 진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 국내 법원에다가 예,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재로서는 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국제스포츠중계재판소 카스가 이 박태환 선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 결정을 대한체육회가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카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스포츠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물론 박태환 선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는 있는데 이와 반대로 속달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게 무슨 가처분 신청이에요? 지금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선발 예, 예.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기존에 이게 딴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효력 예. 중지를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 점도 엇갈리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대호 선수 말이에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 예. 또 팀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 오늘 새벽 템파베이 전이었었거든요. 예. 이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 3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애틀이 6-4로 이겼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3타점을 뽑아낸 것을 보면 시애틀의 승리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앞선 두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삼진을 6개나 당했기 때문에 오늘 활약이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시즌 타율은 2할 9푼 8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뉴욕 매치전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 경기가 조금 전 8시 10분에 시작이 돼서 1회 현재 0-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추신수 김현수 선수는 오늘 경기 선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NC가 어제 또 이겼는데 12연승이죠. 예? 예, 이 NC가 어제 LG를 3-0으로 이기고 1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선발 스튜어트에 이어서 예. 이 김진성, 임창민 선수가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나갔고요. 이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NC의 김병문 감독이 뭐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그래서 이 5월 이후에 우리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NC의 연승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는 5연패를 했나 봐요. 예, 이제 완전히 하위권으로 처진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5연패인데요. 이번 예. 달에만 5연패를 두 번이나 당할 정도로 좀 부진합니다. 어제 이 두산의 13-4로 패해서 또다시 5연패이거든요. 예. 이 꼴찌 한화의 반경기 차로 앞서서 이 9위로 이제는 이제 한화와 꼴찌 경쟁을 벌여야 되는 처지이고요. 이 상승세를 타던 한화도 좀 주춤합니다. 어제 KT의 4-7로 패했고요. SK는 삼성을 11-3. 넥센은 롯데를 10-7로 따돌렸습니다. 자, 여자농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여자농구 대표팀이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 출전 중인데 여고생 대표 선수죠? 박지수 예. 선수. 이 어린 선수가 아주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여자 농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7시에 세계 랭킹 3위 스페인하고 리올림픽 최종 예선전 8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예.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 올림픽 진출 확정이고요. 어. 아, 그런데 이 대표팀의 주축 센터가 올해 18살 여고생 박기수 선수입니다. 예. 신장이 195cm가 되거든요. 195요? 어휴. 예. 이번 최종 예선전에서 리바운드 전체 1위에 오를 정도로 이 팀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예. 제2의 박찬숙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이 스페인이 이 조별리그에서 이 우리가 좀 버거워하는 중국을 77대 43으로 이길 만큼 아주 강팀이거든요. 예. 네, 그래도 이 여자 농구가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늘 이 국제 무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 기적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그 여자 선수들, 남자 선수들만보다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예, 봐야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덜 생기겠죠. 손쉽게 음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훨씬 싱싱함이 오래 가고요. 고기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구입 일자, 고기 부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무르기 쉬운 채소는 태워서 보관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겠죠.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는 저 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G-MAX. 등산 장갑도 G-MAX. G-MAX. 헬스 장갑도 G-MAX. G-MAX. 가죽 장갑도 G-MAX. G-MAX. 장갑 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주치래 A380 운하 Korean Air.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햇볕 잘 통하고 바람 잘 통하고 서울과 바로 통하는 좋은 집이 군포에 옵니다. 자연과 통하는 테라스와 5베이 혁신 설계로 군포에서 좋은 집으로 통하는 아파트. 군포 송정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1899-3588 금강주택 7월 오픈 예정.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흥은계 미사강변 고향 향동에서 짓습니다. 6월 호반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초정탄산수 작사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예, 금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8시 33분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보죠. 김조현 캐스터. 네, 출근길 교통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로운 출근길인데요.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양화대교, 서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만 밀립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주춤하고요. 강변북로는 청담대교 부근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조금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월릉에서 하월고까지 짧은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고 여파가 이어집니다. 성남부근 일대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 성남부근을 앞두고 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강일에서 상일,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도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래 신유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새 아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놓고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던, 다시 말해서 영국이 유럽연합 EU 내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영국의 한 하원 여성 의원이 총격 피습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강선구 연구위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빠진다 이 얘기인데, 그죠? 예. 이거를 왜 국민투표 붙이게 된 거죠? 예, 원래,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데이빗 캐머런이 그 지난 2013년부터 예. 이 국민투표 주장을 했고요. 예. 작년 총선 공약으로서 브렉시트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뭐 총리 자신이 브렉시트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번 금년 2월에도 EU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서 영국은 좀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주겠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어떤 난민 문제에서도 좀 EU와는 다른 행보를 취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EU 통합에 있어서도 영국은 좀 한 발자국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위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내세워서. 우리는 EU에 남아있지만 독립적이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6월 23일에 강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네.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쪽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일반적 국민들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영국의 반유럽 정서, 그러니까 유럽 통합에서 반대하는 정서가 있고요.
지금 불거진 문제는 이제 이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 순유입된 영국으로의 그 이민자 수가 33만 명이 이루고 있었고요. 이 정부 목표치인 10만 명을 크게 넘어버렸습니다. 네. 영국 경제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이민자들까지 와서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나누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EU를 탈퇴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민도 제한하고 어떤 국방, 치안, 외교 정책 등에서도 EU의 간섭을 피해보자 하는 지금 네. 지금 우리 저 강 박사님이 EU라 저 이민자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네네. EU 국가들의 주민들 중에 그냥 비자 없이 영국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민자에는요 이제 EU 국적이 아닌 이민자는 한 470만 명이고요. 예. EU 국적을 가진 이민자는 한 250만 명. 그래서 이제 그 EU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쉽게 이민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EU 네.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민자 중에. 지금 현재 이민 예. 그죠? 그러면 EU에 탈퇴한다고 해서 이민자가 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 일단은 이제 EU 국적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이민자들은 크게 줄. 그것만 줄일 수 있죠. 그죠?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그러죠. 그러니까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많이 격차가 날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가 55%면 잔류는 45%, 거의 1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차범위 바뀌죠. 아, 이것은 주로 이제 인터넷 여론조사. 인터넷 여론조사예요? 아. 예, 예. 표본 집단은 한 3,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지금 이게 5월 말 이후에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EU 탈퇴하자 하는 의견들이 앞서오고 있는 거죠. 예. 거기는 유무선 여론조사 안 해요?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터넷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 이렇게도 하고 섞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섞어서 하는 여론조사는 결과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기관마다 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네.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 높게 나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6월 초부터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불행하게도 EU 잔류를 주장하던 여성 영국 하원 의원이 피격당해서 사망을 하는 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브렉시트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결과 나오진 않겠지만 예. 일단은 지난주에 지금 양쪽 진영 모두에서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잔류파 의원이 피살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블랙시트 지지파들의 그 정당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 블랙시트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크리라고 보십니까? 주말까지는 일단 캠페인이 중단됐다는 것은요. 일단 양측 진영이 모두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 다음 주 주초부터 굉장한 양측 진영의 캠페인전이 또 다시 불붙을 것이다. 예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큼 아마 사건이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는다는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네. 감성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감성에 쏠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일 말이에요. 만일 브렉시트. 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도 일단 좋을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제 금융 시장이 일단은 주가를 중심으로 이제 폭락 그 영향 이런 것을 받을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증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증시에 투입된 영국 자본의 규모도 상당하거든요. 아. 외국 전체 외국인 증시 자본이 420조 원이라면 예. 8.8%다라는 36조 원의 영국 자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내외 충격이 브렉시트와 같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그 본국으로 자본이 환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위험성이 글로벌하게 높아지니까요. 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예, 예. 영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영국 자본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증시와 또 그 외환시장. 그 파운드화는 당연히 약세로 갈 것이고요. 원화도 역시, 거기 그만큼 약세는 아니겠지만, 지금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으로.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약세로 갈. 그러니까 달러 경기 쉽게 얘기한다면 네. 달러가 네. 마구 팍 올라가고 그죠? 엔화도 좀 네. 올라가고 요새 금값도 뛰고 말이에요. 예?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문제는 근데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일 브렉시트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근데 이제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돼도 이것이 바로 영국이 완전히 EU를 탈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간 네. 또 재협상 기간이 주어지고 EU와 새로운 어떤 무역 관계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브렉시트 가결이 되더라도 그 영국 총리와 EU 정상들은 또다시 회담을 가지고 예.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외환 시장의 불안은 어떤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불안했다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2년 내에 재협상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영국의 GDP랄지 유럽의 그 경제 GDP. 예. 통상 이런 것들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아유, 뭐, 우리 당장 내일을 모른다. 뭐, 2년 뒤는 일단 2년 뒤고. 그,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그런 좀 요동이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강선구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을 알리는 시그널과 같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최강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극장과 흥행 추이 이거 중요하죠. 이거부터 네. 좀 알아보죠. 예, 예. 아가씨 흥행 잘 되고 있어요? 예, 지난 주말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를 했죠. 예. 예. 같이 개봉했던 워크래프트, 그리고 정글북. 네. 예. 놓고 이제 3파전을 했는데, 아, 제가 좀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고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정상. 그 주말 박스오피스는 정글북이 판정승을 거뒀어요. 아, 정글북? 예, 예. 그런데 예. 주중에 아가씨가 다시 정상 탈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에는 정글북, 주중에는 아가씨. 근데 현재 300만 명 돌파하고 뭐가요? 아가씨가요. 아. 예, 300만 명을 돌파하고 지금 흥행 순환 중인데 이번 주에 조금 다시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아가씨가 지금 개봉한 지 한 2주 됐나요? 네네. 근데 300만 명이면 딴 흥행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막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엄청난 대박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니죠? 어렵죠. 그죠? 예, 예. 아.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대체로 그래요. 이전에 개봉했던 박쥐라는 영화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제는 많이 불러 모으는데. 올드보이 빼놓고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친절한 금자씨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까지는 됐는데,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뭐, 둘다 흥행에서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예. 아가씨도 뭐, 이 정도면 그냥 중박 수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박. 네. 예. 예. 요새는 준규직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자, 이번 주에 또 한 편의 우리나라 영화 기대작이 개봉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네. 영화입니까? 김영민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이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예. 김영민 씨가 이 영화에서는 예전에 그 사극 조선명탐정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예. 탐정으로 등장했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이자 법조 브로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재벌과 한판 승부를 펼쳐보이게 되는데요. 그 재벌과의 대립구도라는 점에서는 그 유수환 감독이 연출했던 베테랑이라는 작품과 베테랑. 설정이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그렇군요. 항상 근데 이런 영화 흥행하려면 그냥 네.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근데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거 또 이 영화가 이 영화 롯데가 돕는 거 아니냐? 네네. 롯데 시네마에서는 개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예. 그래서 좀 우연치 않게 그 예. 사건이 지금 이 영화의 개봉과 맞물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도움을 주고 있어요. 글쎄요. 어제 개봉했는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이번 주말에 이 영화가 흥행 정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김명미 씨가 맡은 필재라는 인물인데 한때는 잘 나가는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예, 예. 네. 신이 내린 사무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예. 네. 돈 잘 되는 그런 예. 사건을 이제 따오는데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재벌과 며느리 살인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사형 판결을 받은 예. 사형수로부터 나 억울하다. 아하. 나는 범인이 아니다. 예. 그걸 좀 당신이 밝혀달라라고 예. 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왜 이 사람이 편지를 받게 됐냐면 이 필재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그 형사 시절에 굉장히 그 또 미난 형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 기사 조각을 보고 그 필재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형수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 필재가 보니까 자신이 경찰복을 벗게 되는데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한 라이벌 경찰이 있습니다. 라이벌 형사. 이 라이벌 형사가 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거, 담당했다는 걸 알게 돼요. 요거 봐라. 이거 완전히 그 복수하기 딱 좋은 사건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막 해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배후에 이제 재벌가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재벌가의 경찰도 매수돼 있고 심지어 검사도 매수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장이 이제 이들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뭐 베테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흥행이 왜 되냐면 네네. 그만큼 우리가 억눌렸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네네. 그게 좀 이제 대리 해소되는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뉴스에서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 뭐 횡령이라든가 뭐 등등의 부정부패로 그 재벌가 사람들이 그쵸. 검찰에 출두하고 또 출두할 때 보면은 꼭 그 뭐 아프다고 휠체어 타고 오고 링겔을 꽂고 네. 네 그리고 네. 들어가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나와 사면돼서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늘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수사 사형수 편지라든가 베테랑 같이 그 재벌과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작품들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대리만족.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쾌감을 느끼는 거죠.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현실과 반대의 그 통쾌감을 이제 이 영화도 역시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도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왕따 문제를 소재로 삼은 영화도 개봉을 했다고 그러죠. 네, 작은 영화인데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윤가은 감독이라는 여성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 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굉장히 네. 숫기가 없고 좀 소심한 친구예요. 아, 근데 꼬마들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아, 예. 예. 굉장히 천재적으로 연기를 잘하는데 근데 이 숫기가 없다는 게 왕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애들은 작은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외톨이로 지내는 와중에 방학이 여름방학이 찾아오는데 그 여름방학 사이에 이 학교 그러니까 선이 다니는 학교에 전학 오게 돼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지아라는 친구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친구가 없던 선이 지아하고 단짝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계약을 딱 하니까 지아가 자신을 외톨이로 만든 팀에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돌아온 외톨이죠. 예, 예,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리 안에 예. 일종의 편가르기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편가르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어떤 사회 집단 우리가 뭐 어떤 조직에 있거나 이러다 보면 네. 한 사람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전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주장해요. 왜? 그 사람이 없어지죠. 네. 그럼 내 자신이 그 사람처럼 욕을 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집단은 욕 먹는 사람 딱 정해놓고 그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바로 이 영화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다시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영화 어떤 아, 음악 참 네, 영화가 네, 네. 아니라 음악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리우 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그래서 때 맞춰서 이번 주에 스포츠 영화의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1981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죠. 불의 전차. 불의 전차. 예, 불의 전차라는 작품인데 영국 예. 육상 대표팀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아하. 그 금메달 두 개를 땄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예. 한국에서는 비디오로만 공개가 됐다가 아. 이제 만들어진 지 35년 만에 스크린 개봉을 합니다. 예. 이 영화 불의 전차는 또 그 반젤리스 그 전자음악 신티사이저 음악의 선두주자죠. 예. 반젤리스의 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타이틀곡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개봉한 영화군요. 극장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일주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한 주도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주가 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준비하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